답답해서 왔나 봐. 추운데? 안 먹었네. 어? 아니야, 배영이 그러잖아. 어. 그래서 말을 못했지. 아니, 나는 가고 싶단 말이야. 어. 어딜 가고 싶어? 아, 어제 베이킹 같이 못 만들어서 내가 이제 아, 그분이랑? 어. 그래서 오늘은 꼭 같이 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꺼내는 거고 내가 말을 걸었는데 자꾸 타이밍이 안 맞네. 아, 상담하러 왔네. 그래도 먹고 있을 때 옆에서 말하는 게 낫지 않아? 그 둘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? 둘이서? 어. 그냥 있어, 괜찮았어? 진짜? 난 부끄러웠네. 근데 되게 불편해지겠다, 혜경이 옆에서 얘기하면. 너무 맛있어요. 교우님이 어제 베이킹 봤으면 진짜 잘했겠다. 아, 예. 아니, 근데 교덕 쉽게 잘했어. 칭찬. 먹었던데. 옆에서. 지원군 내리고 왔어, 지원군. 근데 이게 뭐지? 나? 나 조금 있다가 아이스크림 먹게. 붕어빵 사왔어. 진짜? 붕어빵 아니야. 붕어빵. 아, 나 좀 봐. 어머 어머 뭐야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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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인기남이네. 맛있다. 잘 먹었고요. 서로 다 눈치 보고 있어. 티셔츠 입고 있고. 아 어떡해. 자신감을 가져. 태아도 자리 딱 빠져줘. 수진이가 뭐라고 할까? 하필 입에 뭘 넣었어, 이 시간에. 다시 와. 아, 다시 와. 아, 입에 뭐가 없었더라면. 타이밍 안 맞아, 어떡해. 아, 왜 따라? 뭐가 없었더라면 얘기했었을 텐데. 내가 더 애가 다 미치겠다. 타이밍이 안 맞아. 데이트 요청을 뭔가 시키면서 할 수는 없잖아. 그러니까요. 아, 타이밍 놓쳤어. 어떡해. 먹으면 두 개 먹었는데? 사과? 응. 먹을 거야? 먹을게. 오 마이 갓. 빨리 하고. 내가 앞에서 보지. 아니, 내가 할 거야. 뭐 할까? 어디 못 가게 딱 묶거든. 넌 딴 가 마른 걸로. 닦으라고. 닦으라고? 오 마이 갓. 근데 여기서 더 웃긴 게 뭔지 알아? 혜경이도 사실 학교 없는데 안 떠나잖아. 약간 이 안에서 무언의 전쟁이 지금 일어나. 대화할까 둘이? 숨 막혀.